말은 분명하세요. 우리 네, 영재 씨 또 궁금하죠? 안녕하세요. 먼저 저는 80년생? 아, 43살이고요. 하고 있는 일은 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처음 가졌던 직업은 일단 어린이집 교사를 했었고요. 보육교사 자격증 있고 그다음 직업이 슈퍼바이저라고 아실지 모르겠는데 매장에서 관리 감독하는 교육을 했었고 그걸 연결해서 지금 패션 회사에 지금 근무하고 있고요. 매장 연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업부 소속에 들어가서 매장 관리를 하면서 연출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양하네. 그리고 이곳에 나온 이유는 제가 무남동녀 외동딸이에요. 부모님 나이도 이제 조금 있으시고 저도 이제 적지 않은 나이다 보니 이러다 내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나는 혼자고 앞으로도 계속 혼자일 것 같다는 약간 두려움하고 압박감? 막연하게 갖고 있는구나. 이상형 궁금합니다. 어렸을 때는 사실 비주얼적인 부분을 좀 많이 봤다고 하면 그렇죠, 맞아요. 지금은 제가 좀 더 배울 수 있는, 존경할 수 있는 분을 찾는 부분이 좀 강한 것 같아요. 나이 제일 궁금해. 나이가 제일 궁금해. 제일 궁금해. 나이도 궁금하고. 막 안 늦지 않아요? 돈이 그랬어요. 베일 속에 그녀. 야, 인형 같다, 인형. 못 소리는 얘기 안 하시겠죠? 안녕하세요. 옥순입니다. 몇 분이 제가 가장 어릴 거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네요. 저 빠른 84라서 그래도 어리군요. 39살. 근데 제 친구들이 40살이다 보니까 이제 같이 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40대로서 같이 이런 기회를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직업도 예술 쪽 많이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그거랑 정반대라고 생각해요. 제 직업이 산업은 여러 산업을 다닐 수 있는 직무라서 IT 업계도 있고 뭐 패션 업계도 있었고 식음료에도 있었는데 공통적으로 재무 기획 업무를 했습니다. 제 생각에 저를 이렇게 좀 예술 쪽으로 보신 이유가 특기가 뭔지 써내라고 하면은 늘 그림 쪽을 했었거든요. 외가 쪽이 할아버지 때부터 화가이기도 하고 교수를 하거나 어쨌든 미술 쪽으로 다들 하셨어요. 너무 유전자가. 어머. 근데 본인도 이렇게. 야, 잘 그리네. 색감 같은 거 남들이 많이 조합하지 않는 색감 같은 거를 뭐 생활 속에서 옷이라던가 아니면 필기를 할 때라던가 그런 색깔 맞춰서 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 편이기도 하고 그 외에 특이사항이 있다면 전 고등학교를 4년 다녔어요. 1년을 교환학생을 다녀오느라고 그렇다 보니까 외국 사람 만나는 거 되게 좋아해서 미국에 소속된 분들하고 소속돼서 일한 기간이 또 길었던 적이 있었고 아일랜드에 1년 주재로 다녀온 적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경험들을 어리실 때도 너무 이쁘셨다. 자연스럽게 외국인 분들하고 일도 많이 했고. 네, 질문 주세요. 여기 출연하신 분들 중에 그 옷 스타일을 내가 꾸며주고 싶다 이런 분 있나요? 옷 스타일? 영철님 한번 꾸며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른 분들은 나름
본인의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영철님은 꾸미는 꾸미는 대로 제대로 보셨네. 안 어울리는 옷 입고 왔어요. 연애 스타일 궁금합니다. 연애 스타일이요? 저 연애 경험이 없어요. 저 연애 경험이 없어요. 저 연애 경험이 없어요. 어? 그래서 아직 모르겠어요. 지금 없다는 게 누구를 만나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네. 그 말씀이 맞아요? 네. 오. 흔히 말하는 못했어요. 오. 있을 것 같으니까 아무도 정리 안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딱 봤을 때 아 이분은 누가 봐도 모태솔로였을 것 같다 그러면 납득이 되는데 그러니까 모태솔로가 아니었을 것 같은데 뭐 썸 타거나 뭐 만난 적도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그 질문이 곧바로 오더라고요. 썸을 타본 적이 없냐고. 근데 네, 썸 없었어요. 그럴 수도 있죠. 혹시 거절을 당하시나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 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물어보라고. 뭐 이유야 한 가지는 아니겠죠. 뭐 제가 말씀드렸듯이 약간 윗밥을 깔긴 했지만 좀 환경적으로 한국에 소속되지 않았던 기간도 좀 있었고 그래서 기회도 좀 뒷받침을 해주지 않았다고 말을 하고 싶고 뭐 근본적으로는 저도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어야 되지 않았을까. 그럼 먼저 고백 받아보신 적도 없으신가요? 많겠죠. 대시 말씀하시는 거죠? 네. 대시 받아봤겠지. 많이 받아봤겠지. 이게 한참 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서 없다고 그랬어요, 늘. 근데 어느 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누가 코트를 준 적이 있어요. 대만 사람이. 근데 그때 저는 한참 어렸다고 생각을 해서 생각이 없었거든요. 생각이 없었어. 그래서 부모님에서 그 이성에 대한 지침서 이런 걸 그 내린 적 있네. 부모님이 어떻게 이런 놈은 만나지 말라 이런 거. 없어요. 전혀 없어요. 지금은 부모님도 되게 간절하세요. 누구라도 제발 만나라. 연애라도 한번 해봐라. 이거죠. 이해가 안 돼.